현재 북한 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흐리고 아침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그 밖에 경기도와 강원도, 밤에는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서울, 경기도, 강원도는 60에서 12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과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비 피해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